자,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금을 오는 5월 말까지 모두 갚으면 정부가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줍니다. 네, 개인 298만 명이 신용 회복 혜택을 잡을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 신속 지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빚이 남았어도 5월까지 모두 갚으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소액 연체자는 개인 298만 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기록이 자동 삭제됩니다. 지난달 기준 개인 264만 명이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로 이들의 신용 평점은 평균 37점 상승해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 신용 평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 2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갚을 수 없더라고요. 막막하고 기록이 5년 동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5월 말까지 해결을 하면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연체액을 모두 갚은 개인사업자 17만 5천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올라 이 가운데 7만 9천 명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굉장히 겪으면서 서민계층들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포기하라고 열심히 갚은 분들한테 대해서는 빨리 정상적인 신용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정부는 채무조정 기록이 금융거래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조정 이용정보 등록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